코너킥 얻어내고 있는 김해시청 왼발로 올려놓습니다. 들어갑니다. 선제골 기록합니다. 김해시청 축구단 내 앞산 쪽 여의치 않아요. 오른발 슈팅 수비 맞고 굴절을 했습니다. 오히려 역습입니다. 네, 김해시청 오 이겨내고 올라갑니다. 빨라요. 있습니다. 중앙으로 잘 풀어나왔습니다. 김해시청 됐어요. 반대편 연결 주환성 보여주고 있는 김재철 선수고, 김재철 선수가 만약에 이렇게 후반전에 들어왔을 때 저런 활발함, 에너지가 오 지금 루안 다시 루안 오늘 경기 해트트릭 루안입니다. 야 루안 선수 완전히 살아났습니다. 루안 선수 지금 다 제끼고 그냥 거의 뭐 연습하듯이 골대에 패스하듯이 넣었어요. 네. 최고의 슛은 패스다 이런 말도 있는데. 골대에 패스하는 슛을 넣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골키퍼까지 착 침착하게 제끼는 모습에서 너무 침착해서 저희가 놀랐어요. 지금 보시죠. 여기서 루안이 직접 끊어내고 본인이 만든 득점이거든요. 수비수 한 명, 골키퍼까지 제쳐내고 침착하게 비어있는 골문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오른쪽 측면 평택 중앙으로 이한빈 공간이 열렸습니다. 들어갑니다. 이한빈이 따라가는 득점을 올려줬습니다. 스코어는 3-1. 이한빈 선수가 드디어 본인의 의지를 통한 득점을 기록을 했는데, 이한빈 선수가 사실 수비수 출신이다 보니까 득점력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나온 장면은 어느 공격수보다도 좋은 템포에서 득점을 기록을 했는데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한빈 선수가 환상적인 토킥으로 네. 차강을 뚫어냈습니다. 상대방 골키퍼의 어떻게 보면 템포를 뺏는 킥이거든요. 네. 아 그리고 이한빈 선수